지난해 3사 생산량 전년 대비 11.8% 감소. 노사 분규도 이어져 서울 뉴스 1 조재현 기자. 외국계 완성차 3인방 쌍용자동차와 한국 GMGN, 르노 삼성자동차의 올해 전망이 밝지 않다. 오랜 판매 부진에 이어 생산량 감소에 직면하며 미래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해마다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놓고 노사 분규가 끊이질 않는 것도 부담이다. 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대,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쌍용차, 한국GM, 르노 삼성 등 국내 3사의 지난해 생산량은 70만 7,798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0만 2,634대 대비 11.8% 감소한 수치다. 가장 큰 타격은 르노 삼성이 입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정체된 데다 친환경차 수요 급증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내연 기관차 생산에 주력하다 보니 차를 내다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줄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각종 첨단, 안전사양 수준 높아 경쟁 모델에 비해 뒤처진다. 쌍용차는 국내외 판매 부진과 신차 부재로 11분기 연속 적자에 늪에 빠져 있다. 현대, 기아차가 연이어 신형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선보이며 쌍용차만의 매력도 점차 희석되고 있다. 친환경차 소비도 늘고 있는데 순수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도 갖추지 못했다. 이에 대비한 신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경영난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파완 고엔칼 사장이 최근 입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뾰족한 답은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가 힘을 합쳐 자구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정부 지원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차 출시 등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에 따른 직격탄까지 맞았다. 와이어링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레오니 와이어링 시스템즈 코리아의 중국 공장이 우한 폐렴 여파로 가동을 멈추면서 부평 공장 역시 생산 라인을 멈추게 됐다. 국내 기업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쌍용차는 4에서 12일 생산 라인을 임시 중단할 예정이다. 판매 증가는 결국 생산량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시장 연착륙 여부가 중요하다. 르노 삼성과 한국 GM은 노사 분규까지 더해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르노 삼성의 경우 신차 XM3의 유럽 수출 물량 배정을 놓고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과 경합하고 있다. 안정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부산 공장 생산 물량 중 절반가량에 달했던 닛산 로그의 후속 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이유는 낮아진 생산성 탓이다. 임단협 협상을 놓고
노사 간줄다리기로 인해 사업과 협상이 반복됐다. 이는 생산 손실을 불러왔다. 모기업인 프랑스 르노그룹 제조 총괄인 호세 비센테 드로스 모조스 부회장도 지난달 29일 부산 공장을 찾아 여타 글로벌 공장 대비 5배가량 높은 파업률을 지적하며 생산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 회생한 한국 GM 역시 지난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공들여 출시한 신차의 판매량도 미적지근하다. 르노 삼성과 한국 GM이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판매량 증대다. 상반기 기대작인 르노 삼성의 XM3, 한국 GM의 트레일블레이저는 각각 부산 공장, 부평 공장에서 생산된다.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한 노사 협력도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 기아차 및 수입차 업체의 지속적인 신차 출시로 중견 3사 만의 특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는 신차를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